오늘은 우리도 24시간 해보겠다. 불량식품, 건강식품. 오케이, 오케이. 자, 한다. 가위바위보! 건강식품. 불량식품. 어, 무거워서. 어, 무거워서 못 들겠다. 이래 예쁜 것만 따야 되거든. 사절이 딴다고 탔네. 본 사람 다 됐다. 우와, 영상이 보이나? 그 사람 같다 지금. 나 완전히 부자 된 거. 우와, 어깨 이렇게 많은데 한 개 없으니까 다 보이네. 손가락 안에 이제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 다 내 거다. 산타기고 산타기고. 와, 산타기고. 할머니하고 내랑 밭에서 땄는데 얼마나 많은지. 자,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다. 얼마치 산 거야 이거? 한 18,000원씩쯤 될 거야. 봐. 우와. 계란 후라이 먹습니다. 맛있네 이거. 맛있네. 맛있다. 건강해진 느낌인데 바꿀래? 불량식품 이거 먹으면 사람이 불량해질 것 같아. 요새 불량식품이 어딨노? 추억의 과자지. 목마를 때는 캔은요. 이거는 약간 무슨 맛이냐면 사이다 맛. 한번. 이 우주 캔디를 문방구 추억의 과자 코너에서 만나게 될 줄은 진짜 몰랐다. 이거예요. 왜? 아니. 아유. 이거 할머니 먹으면 죽을 뻔했다. 우주로 가는 맛이 나나? 진짜 우주 간다. 라볶이네, 라볶이. 제이치 이렇게 삐딱하네. 내가 먹으면 개소리야. 어. 어. 아니 그 말이 아니었어. 내가 먹으면 이 욕같네. 아닌데. 맛있다. 나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하루 종일 못 먹는다. 위험할 때. 꽁냥이 가면 꽁냥이 가면 얘 여기 봐봐. 지금 얼굴이 뭐 같은 줄 아나? 뭐 같아요? 개똥구멍 같아. 밤에 혼자 다닐 때는 호루라기 캔디. 위급할 때 불어주세요. 들어있는 게 뭔데? 초콜릿. 야! 영양제. 잡혀간대. 맛있다. 어, 완전 힘이 좀 난다. 오, 이 제리뽀다, 제리뽀. 나 제리뽀 진짜 좋아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입 막힌디. 어. 귀도를 안 막게 하려고 뼈조각이 나오네. 어, 불량식품, 아니다. 추억의 과자 하이라이트. 아폴로. 아직도 아폴로가 나오나? 응, 너무 새콤해. 옛날에 이런 거 안 새콤했더만. 너무 새콤다. 새콤새콤. 그냥 골라 먹는 재미가 있네. 이봐봐요. 불량식품은 언제나 먹어도 맛이 있어. 불량식품 마이라면. 아, 추억의 과자. 다시. 편지. 하나, 둘, 셋. 추억의 과자는 언제나 맛이 있어. 건강식품은 맛있나? 물만 하나. 불량식품이든 건강식품이든 그거 한두 번, 한두 개 먹을 때 맛있지. 그걸 맨날 먹을 수 있나? 할머니랑 밭에 가서 딴 거. 이렇게나 이렇게나 맛있게 생겼지. 추억의 과자고 비교가 안 되는 맛이야. 이거 배워먹으면 맛있어요. 비타민이 네모노의 32배가 들어있대. 안 배우면 맛있어. 이것도 비타민 10배나 많이 들어있다던데. 거짓말이야. 이 향긋할 때 산삼 냄새 난다. 산삼 먹어봤어? 산삼 냄새 난다. 먹어봤어? 언제? 먹는데 맛있게지 마라. 우리 열 번째 영상이 산삼 라면이었잖아. 신봤다. 아, 부끄럽다. 이 물기기다. 그 다음에 여기 파프리카. 아싸. 빨간 것. 불량식품하고 차원이 다르다. 고소하고 달달하고 건강해진 느낌이야. 건강한 거 볼래? 건강. 배도 보이시라. 배는 너무 건강해. 저녁에 야식 땡기고 배고프고 컵라면 먹고 싶고 치킨 먹고 싶을 때 이거 하나씩 먹으면 몸이 엄청 건강해지겠는데. 아주 좋은데. 당나귀가 왜 당근을 먹는 줄 알겠다. 뼈가 왜 이런 건 뜯어 먹는 줄 알겠다. 와, 한산적인 궁합이다. 산딸기가 책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다. 영화에 산딸기 뽕 이런 거 나오잖아. 얼마나 건강하면 병강세가 산딸기하고 뽕 먹는 거야. 난 앞으로 저녁에 치킨하고 컵라면 이런 거 안 먹을란다. 피부가 벌써 광이 나는 것 같아.
야채랑 싸고 이렇게 먹는 거. 세라상 영화관에서 먹으려고 해서 엄마도 같이 싸가 먹자. 팝콘 사가자. 팝콘 필요 없어요. 팝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콜라가 있어야 할 자리에. 치아 속에는 아 좀 급한데 2시다 큰일일세. 추억의 과자를 먹어서 자꾸 뱃속에 가스가 생긴다. 나는 건강하다. 추억의 과자는 추억으로 간직했어야 됐어. 너는 내일도 먹어야 되는데. 밥 대신에 동글동글하니까 밥이라 생각하고 먹으면 되겠다. 힘들겠다. 국기나 먹으려면 아침에 뭐든 하자. 어제 하고 오느라고 단성분, 설탕성분이 이게 섭취가 안 되잖아. 막 건강해진다 지금. 이것도 건강하게 만들었을 거다. 먹은 사람 손 저요. 뭐 하시면 좋다. 살찌겠는데? 살찐다 그거 먹으면 연탄불에 구우면 진짜 맛있는데. 진짜 이거 옛날 연탄불에 진짜 맛있어. 이거 막 뜯어 먹어도 맛있던데. 이러다가 나 신선되는 거 아니야? 채식주의자들은 전부 다 신선돼 있겠네. 그리고 이거 어제 먹었잖아. 밤에 야식 생각이 안 나더라. 오늘 하루도 또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주사를 좀 맞겠습니다. 아, 축딸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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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렸지 안 굴렸지 안 굴렸지. 으아. 아. 어. 개운해. 꼴랑 두 개. 어 개운해. 아이고. 자 이거 놔두었다가 다음 번에 또 다시 줄넘기. 이것 봐. 딱 한 눈에 봐도 안 건강해 보이잖아. 봐봐. 딱 보는 순간 이거. 뭐 건강이 넘치잖아. 이거 만드신 분이 얼마나 건강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맞죠?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우리 어머니 기일이라서 또 고향에 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고기 굽고 난리인데 아, 날 잘못 잡은 것 같아. 그래도 나는 건강을 위해서 뽕나무 한번 따먹어 볼게. 어디 큰 거는 방금 누나하고 사촌들이 다 따먹고 작은 것밖에 없어요. 어디 먹어볼게요. 여기가 우리 고향집이고 여기 지금 사랑방이에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지으셨다는데 이 뒤에 보이는 사랑방에서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했대요. 근데 지금 친척들이 모여서 삼겹살 먹는데 나는 밭에서 이거 뜯어온 거 먹어가지고 배를 좀 채워야 되겠어. 뭐하는데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감자 삼겹살 먹어야 돼가지고 이거 먹고 있어요. 아, 와 무맵네 무매워. 입안이 얼얼하네. 성준만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나 지금 친척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바깥에 나왔어요. 나는 맛있는 솜사탕을 먹어야지. 삼겹살 안 먹나? 삼겹살보다 이게 더 맛있다. 오. 달콤한 냄새. 드래곤. 받아라. 아, 받아라. 아, 맞는 소리 들렸네 이거. 받아라. 맞나 금방. 어. 달콩달콩한 거 먹어봐야 되겠다. 달콩달콩. 이게 뭔지 아나? 껌대나 가루가. 응. 와. 와 신기하네. 어이 들어. 어 신기하면서 더럽네. 신기하고 놀라워. 뭐 먹지? 머시멜로. 아니 초콜릿도 있다. 나의 사랑을 표시해줄게. 준비 시작. 집 뭐 하는데? 집 벌칙 한다 이거. 내가 그거 알아두나? 어. 주유원에 그거 있다. 주유소 앞에 펄럭이 인형 같다. 난 이겼는데 왜 벌칙? 그래도 얘기도 한번 해봐봐. 이 잘 나오네. 내만 당할 수 없지. 주유소 펄럭개비.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 쟤 똑같네. 이렇게 멍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바람 빠지면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정말 수고했어 사랑해.
결혼 기념일에 시댁에 와서 일을 하고 가는 우리 착한 공대생 엄마. 맞죠? 그래. 어. 그렇게. 그런 거는 말로 표현하는 거 아니랬어, 내가. 그럼 뭐로 표현해야 돼? 때림으로 표현해줘.